일단 레디랑 여기 그 레디행기 과실수라면 여기서 레디향을 한다고요. 얘는 레디향은 삼목수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수분양은 수분이 35%에서 45% 맞추면 돼요. 끝났죠? 수분량. 비료량. 전기전도율. 전기전도율은 상록수가, 레드향, 천향, 밀감, 그리고, 유자. 얘들은 이식값이, 그,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 1.5 이시량이 필요해. 이시량. 전기전도다. 그럼, 측정기업을 눌렀을 때, 요 중간 수치값이 수분 이시, 온도. 그럼 요 중간 수치가 1.5를 맞춰야 돼. 비료 한 포가 0.8이거든.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비료 써보니까. 네. 비료라는 게 그러면 저희가 어떤 비료를 구하세요? NK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요소? 똑같습니다. 얘가 그 전기전도도로 표시하는 건 두 개 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 그걸 우리가 조절해가 써야 되지. 요 기계가 나타나는 건 두 개 다 똑같아요. 기계로서는 이식값을 나타내는 건 두 개 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 그럼 우리는, 균형 시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줄 때, 처음에 토양에 얼마 있냐고 먼저, 결정하고, 토양 분석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비료를, 질소, 인산, 칼이, 이런, 복합비료 함량을, 기준값을 맞춰줘야 돼, 공급에. 공급할 때, 줄 때. 그, 줄 때 공급량의 기준값을 맞춰줘야 된다. 그 양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얘들이 상록수기 때문에, 제주도의 그, 요 비료값이 많아가지고 잘못되는 거. 적어가지고 잘못되는 이 두 가지가 많고, 중간치가 잘 없어요. 계속 주면 좋더라도 더 적었고, 이제 나빠지고, 유튜브 영상에, 제주도끼 계속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 제주도에 있었으니까. 제주도에 그 밀감 기술을 계속 가르쳐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 얘들이 자라는 걸 보면, 그, 비료 값이 높으면, 도리어 못 자라고, 비료 값이 낮으면 살짝 잘 자라는 것지만, 그 입 두께가 얇아서 해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비료 값을 맞추면 되는데, 비료 값이 많으면 해그리는 안 하는 대신에, 열매가 거의 안 열어요. 비료 값이. 그래서, 이식값을 그래 맞추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봄에는 우리가 그, 이게 그 꽃 피기 전에, 봄순이 나기 전에, 꽃 피기 전에 우리가 연매식을 하면, 그린 2회에 칼라 1회, 골드 칼라 1회,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하는 목적은 잎에 살을 끼워서 뿌리 활동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봄순이 굳게 나오고 애들이 종망이 커져요. 레드향, 이 빨간, 이게 그 망감류가 납작하게 찐빵처럼 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봄순이 빨리 안 컸다는 거죠. 꽃이 길게 안 핏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혼합하는 게 그린 물 500에 혼합 방법. 물 500리터 숨을 단 말이죠. 500리터의 혼합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1.5리터 여기에다가 설탕을 어릴 때는 이게 설탕이 해가 없어요. 3kg까지 썼어요. 1.5kg에서 3kg까지 써도 돼요. 설탕.
아, 심어놓고. 요건 열매가 없는 건 계속 3kg 씻어도 좋아요. 곰팡이가 약간 필 뿐이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릴 때 육아기, 묘목을 심어 키운다면 이렇게 계속 써도 돼요. 그리고, 한 9월 달부터는 체내 저장 양분을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골드 칼라를 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을, 유목이, 이게 유목이라면, 유목 재배면 동일해요. 얘는 설탕을 가을까지 써도 돼요. 열매가 열었을 때 설탕 양을 줄여야 되지만, 골드 칼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1.5L에 설탕을 1.5 내지 3kg까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서 빠른 시간에 키울 수 있어요. 잎을 살을 쪼지면 뿌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료를 잘 먹어요. 그 비료량이 1.5의 입시량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퇴비가 비료 아니라고 한꺼번에 왕창님 실패를 하기도 해요. 퇴비도 이식이 올라갑니다. 그 제주도에서 육개똥이나 뭐 이런 남은 가축 사료 같은 걸 여가 실패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비료라든지 수치가 높아지면 어떤 게 상한 비료값이 높아지면 뿌리가 상하는 게 아니고 잎이 먼저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 비료값을 맞추고 연매식을 하면 충분하다. 그 연매식을 해주는 목적은 잎을 살을 찌워서 뿌리 발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며칠 만에 먹어내냐면 이게 그 이것도 몇 지금 그 하우스를 지금 지어가 한다면 무인방제기 시설까지 하면 좋아요. 무인방제기라는 거는 이게 안개 분사식으로 되어 있는 거, 노즐 없는 걸 지금 제주도에 영상 올라온 거 있고, 그걸 살펴보면, 이게 그, 1000평에, 1500평에 200리터만, 10마일 정도 하면 된다는 거죠. 청기는 호수 몇 평이요? 600평. 600평이면 뭐 한, 그, 물 단말 정도, 100리터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너도 그 기름, 아니, 그 안개식으로 안개식. 풀어가지고 회으로 돌려버리면 잎에서는 많이 안 묻은 것처럼 해가지고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연면식에 하면 이 연면식에 영양소를 빨리 이동시키는 게 뭐냐면 그 쿨러를 가지고 맹물을 뿌려줘요. 이 맹물 심으면 잘해도 농사는 잘 돼요. 잎에 함수령을 열려서 맹물 심으면 잘해야 돼요. 그 이 맹물 심으면 잘하면 농사를 망치거든요. 아주 중요한 게 맹물 심이에요. 그래서 잎에 레드향을 어린 유목을 심어서 이 레드향에다가 쿨러 맹물을 뿌리면 그 3일에 한 번씩 연면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면 이 나무가 아주 빨리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빨리 키우지 않으면 그 경제적 소비가 낮아요. 그래서 빨리 키워서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기준을 잡아주고 비료량 이식값은 1.5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연면식을 하고 맹물식을 해서 빨리 키우는 거죠. 이건 어린 유목이기 때문에 두 번에 한 번 뿌리면 되고 9월달부터는 칼라만 뿌리면 되고 이렇게 칼라만 뿌리죠. 그럼 다 염화가리 양만 조금 늘려서 사용하면 된다. 그럼 체내 저장 양분이 확보되고 빨리 자라. 레드향을 심으세요? 아직 안 심었어요. 하우스만 짓어놓고 이제 레드향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예. 레드향하고 파인애플하고 예. 바나나하고 그래가지고 예. 우선 하라는 대로 심고 있습니다. 그 지금 레드향을 심어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몇 킬로를 생산할 것이며 판매가는 얼마를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록수들은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엽 가수보다는 생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는 우리가 인터넷 사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공판장에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 하지 말고 두 가지 품종을 해서 레드향만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극조생이나 조생 요즘 유라조시, 유래시생이라든지 조생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 먼저 되는 종을 심어서 그 노지에서도 열 가온하지 않고 수확하는 그런 그 연중 가격이 비슷해요. 밀감 종류는 제주의 생산량은 연중 가격이 비슷하다고 본연 가격. 그 다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당불트 안에서 산출이 돼요. 제주대 그 제주대 재배되는 밀감이나 망감류가 당불수가 12 그릇에 이상 되는 게 10%가 안 돼요. 12 그릇에가 넘어가면 평균 단가가 밀감 종류는 최하 3,000원부터 6,000원까지 나와요. 7,000원까지도. 그래서 육지부에서 우리가 판매할 때 내가 생산한 과실의 키로당 단가를 얼마를 할 것이고 소비자의 당부릭스를 얼마를 정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재배하실 때 600개 전체를 요구심으로 공판장에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밀감 종류는 황금화농부 재배했을 때 나무에 달아놓고 한 8개월까지는 이상했더라는 거죠. 극조생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수확이 돼요. 극조생 예, 극조생에 노지나 하우스는 거의 한 9월달 되면 이거예요. 9월 정도. 9월에 수확을 해요. 근데 9월에 수확하는데 이걸 나무에 달아놔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 실을 맞추고, 이 실을 맞춰 함수량 맞추고, 연매집에 맺으면 이게 하등에 이상이 없어요. 언제까지 달아야 되냐? 작년 9월달 거로 올해 6월달까지 달아놔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소매로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을 했을 때는 겨울을 지나야 돼, 열매 달린 채로. 불을 많이 떼야 되는 불리한 점이 있어요. 가온을 안 하면. 그런다고 얘가 돈을 더 받는 건 없어요. 이제 이해되나요? 그리고 키로당 생산하는 거 별 차이가 없어요. 육지부에서 조생 밀감을 해도 많은 때고, 그럼 우리가 그 사이마스켓도 지금 15,000원대 많은 때거든요? 키로당 단가가. 그럼 밀감이 생산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에 비례한 그 당부릭스가 비례한다는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밀감이 색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게 아니고 향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맛이 없어서 안 먹고 당부릭스 안 해서 안 먹거든요. 그래서 당부릭스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당부릭스는 약간의 적과도 해줘야 돼요. 잎의 할 수 있는 양과 그래서 봄에 연면세 잎을 확보해주면 이게 충분하게 되더라는 거죠. 선택을 잘하세요. 극조생을 하면 12월 안에 우리 춥기 전에 다 따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 레드향을 하는 것도 1월 달에 가서 따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돈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9월 달에 팔아도 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추울 때 팔아도 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달고 가면 뭐하냐고. 별로 돈도 안 될걸. 단가, 키로당 단가 가위 같아요. 제주도를 제가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 기술을 다 파악하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왔으니까 우리 여기 대표 농장에서는 적용할 때 제가 알려줄 뿐이에요. 유라 실생 같은 건 더 빠른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어요. 그럼 익은 놈을 갖다가 관리를 더해가 당을 올리면 되죠. 크다 보이고 인물 좋다고 당 가격도 없어요. 이제 똑같아요. 평균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 밀감이 노지에 있는 것, 하우스에 있건 당부릭스 12부릭스 넘어가면 가격대가 똑같아요. 그럼 욕을 심어가지고 늦게 익으니까 불태우고 힘만들죠. 겨울에 판다고 일찍부터 팔고 해서 달아놓고 있으면 되는데 많이 달아놔도 이거는
먼저 익은 거니까 계속 황금은 거 열리시면 붓꽃이라네요. 저기 붓꽃 뿌리거든. 영향이 없으면. 근데 골드 칼라 염리시가 붓꽃이 겨우 달라붙어. 당구리 올라가고. 선택을, 품종 선택을 잘하세요. 지금 나무를 안 심었기 때문에, 레드 향이 아니고, 밀감 종류는 다 똑같으니까. 어린 거는 이것들이 잘 열어요. 많이 열고, 소복소복 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이게 밀식에도 괜찮아요. 그 나무 한 그루 2만원 하면, 밀감 2kg 팔면 2만원이. 그죠? 1kg 많이 쓰면 2kg만 팔면 되기 때문에, 좀 밀도를 높게 심어도 괜찮아요. 그 상목수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게, 회복을 다 하고, 잎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적당 생산량이 높습니다. 그 질문 있습니까? 그, 지금 저, 풀러, 꿀러 천장하고, 바닥에는 물 주는 거고, 네. 바닥에다가 녹화를 예. 하고 천장에 됐는데, 예, 천장에 그 물을 줘요, 잎을. 밑에는 안 주죠. 밑에도 있어야 돼. 밑에도 있어야 되고, 천장에도 있어야 돼. 그, 천장에 있는 거가 잎에 맹물실이거든요. 맹물실이. 맹물실이요. 열매가 달렸을 때는 설탕을 3kg까지 쓰면 상관없어요. 아니, 열매가 어릴 때는 쓰고 조금 크면 안 써. 500g을 씁니다. 이것도 똑같이 500g입니다. 사과에도 500g이고, 얘들 한 500g밖에 못 써요. 안 써요. 그러면 황금알 농법에서는 그 봄에만 전정을 하면 여름 전정, 가을 전정은 전정하고는 무관해요. 무관하죠. 이번에 생력에 대한 필요한 영양 공급분이나 잎에 영양 공급을서 뿌리를 발달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잎에 염면시면 이게 밀감이 붓꽃이라네요. 껍질 뜨는 거 있죠. 그리고 습 나무에 달린 채로 썩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구라고 비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대가 여기는 무조건 커야 돈이 되는데 밀감 요구는 좀 작아도 똑같이 인정해줘. 그래서 굳이 요구를 심어가 힘들게 하지 말고 요구가 더 나아요. 급조심 품종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요구를 먼저 달아놓고 익혀도 손실이었어요.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계속 달고 가면서 큰 것 다 팔고 작은 거 키우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가을에 1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때 돼 10월달에 불 떼야 돼. 이것도 불 안 떼도 뭐 대충 겨우면 살짝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경제적으로 소득이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이걸 했다 열매 달려서 얘들은 불 떼고 있어. 그죠? 이 지금 요거 시범 사업 하신 분들이 난방을 다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겨울에 난방을 하는데 네. 요거는 안으로 죽을 만큼은 불만 떼고 있으면 되고 이파리 안을 만큼 요거는 열매를 달고 있으면 열매가 유지된 만큼 불을 떼야 돼. 네. 그죠? 그런데 그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겨울은 낮이 짧아가 파는 시간도 짧아요. 손님도 적게 옮기고 그죠? 공무원들이 레디향이랑 급조생 그 알을 볼 수 있을까요? 묘목을 심었을 때? 뭐 그런 거 똑같이 너무 표관합니까? 열매 열 때까지 표관해. 군에서 종이에 드는 그 품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군에서 쉽게 해서 보조해주는 그 품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무 밀감 열면 되지 무슨 놈은 저거 넘쳐지 줄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밀감 나무 심으라고 한 거지. 우리 살림살이까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잘 생각하시라고요. 이거라고 극조시행 밀감하고 저는 저희도 다 파가고 왔어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덕대라고. 꼭 레디향만 아니고 다 극조생을 심어서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금상청와지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담당자가 꼭 레디향만 갖고 교류 열려있잖아. 여러분. 아니 이거는 그분들 보면 알지. 그거는 그 굳이 우리가 밀감 산업을 하기 위해서 심은 거지. 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 지리적으로 우리는 역을 달고 있으면 불을 많이 떼야 되고 역을 달고 있으면 불을 적게 떼야 된다. 이게 다 땄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절약되는 농법이다 이게.
필요당 단가 그러면 판매 단가가 바뀌진 않아요. 이거나 이거나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사업은 시작된 거고 품종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거기다 뭐 고구마 감자 심은 거 아니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얘 설득을 시키면 되죠. 공무원한테 그리고 군수님한테 제가 설득하면 되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이 그 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군수님이에요. 우리가 군수님을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업 집행하고 있는 거지 담당 공무원의 재가에서 한 건 아니에요. 결정권은 정말 해야 되죠. 네, 우리가 역을 해가지고 열매 달린데 겨울에 불 때고 비닐 뿌어지고 돈 다 날아가 버린대. 태풍 불면 용을 따가 팔아면 돼. 이거 열매 달린 데 태풍 불 날아가 버리는데 10월달 태풍 불 이거 불 따가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돈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키로 단가가 다른 거다 이거. 요거는 밀가면 좀 작아도 그 가격을 인정해 주는. 요거는 무조건 커야 인정해 주거든요. 그럼 개수를 따내고 임금이 많이 들게 농사지는데 농비가 많이 들어 이거. 뭐 따내고 단거를 내고 지랄하고 있어요. 이건 별로 안 했대요. 밀감 나무는 별로 안 낭만해요. 뭐 늘어진데 키우고 있어요. 양이 다른 면적당 많이 나와 이게. 그럼 일찍 열매 다른 데서 계속 익히면 아무래도 올라가잖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재배 농가들이 결정을 그래 하시라고요. 저는 제주도를 전체를 몇 바퀴를 돌면서 전체를 파고 왔으니까 당부리스 올리면 된다. 당부리스 올리는 건 아주 쉽다. 골드 그린 골드 칼라면서는 당부리스 충분히 되더라. 이제 이해됐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 뭐 정리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